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삶입니다. 보세요. 이제 거기는 새 예루살렘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삶. 우리 성도가 누린 삶. 이런 세상에 무슨 아파트 몇 평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몇 스타디오니까 몇 평짜리에서 몇만 몇억이 살고 그런 계산하지 말아요. 그런 계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은 거기는 하나님의 천국세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하면 바울이 사람의 말로 설명 못했다. 요한은 이 정도라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무세계를 하지 말아요. 단지 하나 예루살렘이 성도의 영광과 금과 티 없는 그 아름다운 고배로운 모습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끊인 거예요. 줄기만 꽉꽉 잡으세요. 내가 두 가지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계시록 18장 그 음녀의 멸망하면서 각 선장도가 멋대가 깊이야 뭐 뭔가 옷감 무수이나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도 방법은 있지만 실수할까 봐 안 하고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의 각종 보석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배, 틀림없어 보배성.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건 저는 성령 충만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에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삼위일체로 봅니다. 성명수의 강, 어?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삼위일체가 다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삶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잘 생명, 이것이 에덴 동산 회복의 결정적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12가지 실과를 맺힌데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으라 했거든요. 각종 나무 먹으라 했거든요. 선악과만 빼놓고. 그러면 먹으라 했으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어요? 안 먹어요? 이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먹는다고. 생명과 열두와 열매가 맺히래. 이때 생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먹는다는 것은 예이 이게 이 땅에서 먹는 것이 뭐야 이게 천국 가서 먹냐 그래서 가냐 먹는 것은 예수님도 굉장히 고귀하게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예수님도 늘 먹으며 부활하신 예수님도 고기를 구워 잡수시며 이게 다 먹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성경 문화 그대로 부객자 만나면 뭐 하느냐 만나면은 음식점에서 먹고 내가 사요. 만나면 먹어, 만나면. 점심때만. 딴 거 아니고. 여 밑에 지하실 가서 4,000대는 주로 먹고, 비싼 데는 안 가요. 근데 부객자에 증거기도 증거들 한 번도 안 사. 1년 가야 안 사, 이사. 1년 가야 안 사. 내가 그냥 내보니까 그냥 살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냥 죄송스러워서 그러겠지만은. 하여간 무지하게 사네, 그제. 그게 안 그래요? 목사님 오신 이로 이웃들 오셔가지고 한 100번은 잡수셨죠? 그렇게 부결자도 이뻐요. 아, 자식 같아요. 이쁘니까 아직 안 이쁘면 못한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못해요, 안 이쁘면. 이쁘니까 오라고 해서 목욕 같이 가고 목욕탕 가서 장난도 얼마나 잘한다고요. 할 말 많지만 안 해요. 한 말인데. 합시다. 모의당 가도 우리는 쓸데없이 안 합니다. 꼭 설교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어디 가나 설교 자리에 둘이 다 안고 그냥 모여가면서도 설교 이야기 그거 야 관찰이 어떻다 밤낮 그런 이야기만 하고요. 우리는 설교 하나님 말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어디 어쩌고 어쩌고 그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끼리 만나면 꼭 이런 성경에 목회 이야기 꼭 그런 이야기예요. 꼭 그런 이야기 멋있죠? 아멘? 아멘. 이 전도사 딱 두라도 내가 데리고 딱 손잡고 목욕탕에 가서 쏙 들어가서 해보면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야, 뭐 어떠냐 괜찮다. 들어가자. 자, 봅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나무 이것이 2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는 1절은 삼위일체와 누리는 영광이에요. 아멘? 삼위와 누리는
천년왕국이 성도가 누릴 영광입니다. 그리고 2절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비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남은 입사들 소송하여 있더라 해놓고는 3절 다시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뭐예요? 다시는 저주가 이 말이 아까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뱀에게 무너졌다. 저 하나님 보좌 앞에는 계명서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런데 천년 왕국은 뭐예요? 한번 들어간 우리는 뭐예요? 다시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아담보다 뭐하다? 더 우리는 완전하다. 아멘. 더 축복이다. 다시는 저주. 아멘. 아담은 저주받아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다시는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영원세계에 들어가 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비로소 여기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얼굴 보고 에덴 동산 생강 먹고 아담의 하나님과 동거 있잖아요. 오늘 생명과를 또 먹고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 완성되본 거였어요. 완전 회복되본 거예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밤은 눈물과 고통과 죄악과 이런 것이 없고 햇빛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세의 영광스럽게 새켜나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꽉 비춰버려서 세세도록 왕노릇하리로다. 기가 막힌다. 이제 곧 끝나요. 곧 끝나요. 6절 여기까지 천년왕국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6절부터 결론 그려야 돼요. 우리 성경이 편집이 잘못됐어요. 이 편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 천년왕국이 20장부터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1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깐 여기는 6절 했으니까 봅시다. 계시록의 성격. 그전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서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계시록이 어떤 것이냐 또 그 안에게 말한 이 말은 신실하다. 지금까지 한 것은 신실하다. 참되다. 지금까지 기록된 건 신실하고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종들에게 결코 속지될 일을 보이려고. 또 관계에서 마지막에. 계시록은 모든 것은 속히 될 일이에요. 누구한테 종들이에요. 종들. 평신도가 아니에요.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세요.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 이제 경배의 대상 봅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두 번째 헷갈하게 버렸습니다. 몽롱해 버렸어요. 천년왕국 보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보고 요한이 몽롱해. 하나는 재림 백마 타고 재림 영광을 보고 몽롱해 버렸고 천년왕국 새로 사는 구원받은 신부들이 누리 영광의 보석으로 단장된 영광의 보석은 그 다음에 멍해가지고 한번 실수했으면 맞아요. 또 두 번 실수가 나 좀 보셔. 두 번째 실수해가지고 천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천사 앞에 가서 경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천사가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 사람이 아니 미안합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졸지 않게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디 가나 계시록만 하면 그렇게 좋아요. 미국 가라. 어디 가나. 계시록만 하면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맛있어요. 이것들을 보고도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경배할 그게 요한이 너무 황홀증에 빠져가지고 천사 앞에 했단 말. 너무나. 그러나 천사 내게 말해 천사가 바르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제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피조물이다. 나한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올바른 천사를 만나서 여러분들 영광 뭐 계시록하고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존경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은 받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보면 이제 마지막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닫아놓지 마라. 이 계시록으로 설계해라. 계시록 알려라. 계시록 전해라. 계시록 성교를 해라. 계시록 국을 끓여 먹어라. 계시록으로 콩나물 해라. 계시록으로 짬뽕을 만들어라. 계시록 이것저것 많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라. 절대 임봉하지 말라. 여기에 11절이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거예요. 25장과 두 줄로 나가져 버려. 불의하는 자와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이것이 저는 배교는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러나 연약한 것은 깨워준다고 봐요. 약간의 세속주의, 약간의 신비주의, 약간의 기복주의들은 곧 깨워서 돌아올 수 있지만 배교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마지막 때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되라. 마지막 가을에 익은 과일은 쭉정이가 안 돼요. 쭉정이는 알곡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결판답. 지금은 갈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 시험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마귀가 딱 시험 들게 합니다. 목사에게 시험 들게 해요. 그러면 성도가 나가죠. 그 다음에 99%는 신앙생활 못해버려요. 잘 못해버려요.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쌓아서 했던 신앙생활 있죠. 목사와 시험 그냥 나간 사람 말고요. 이사 간다거나 그냥 나간 사람 말고 시험들 다 통과 나간 사람 보면 나가서 90% 이상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버립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것을 전부 털어낸 작업인데 성도들이 모르고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든 싸우고 시험 든 사람 보세요. 대부분 방황 나가서 그렇게 가버려요. 안정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여기 있으면 장로되고 벌써 권사되고 다 될 사람들이 안수집사되고 나가서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정말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와 거룩한 자 쫙 나눠져 버려요. 이때는 마지막 때는 농부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데 태풍 맞아보면 다 떨어져 버려요. 지금 농부가 반점 못 짠 거예요. 막 퍼질 때는 막 자랄 때는 괜찮아요. 농부가 마지막 때 목표는 뭐냐면 성도를 붙잡고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깨어있게 황충이 못 따라들게 정말로 마지막 때는 비료도 강한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말씀도 강한 말씀으로 가야지 심어놓고 그 연한 비료 주면 안 돼요. 강력한 말씀으로 해서 성도를 딱 지키고 끌고 가고 주님의 제일만 영광까지 싹 끌고 가야지 마지막에 아주 더러운 자는 더럽게 막 나가버리고 어른 자는 어렵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꼭 그대로 그것이 양자 영소고 알곡과 축적이고 25장과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은 자 못 받은 자 두 줄기 딱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마지막 바라 내가 속히 내가 출상인인지 상인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늘의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 그 상급의 일곱 가지 면류관으로 나타납니다. 성국이 봐. 복과 저주. 그 두루마기를 성경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에요. 두루마기 빠는 자 폭이 있나니. 그랬어요. 두루마기 빤다는 것은 옷을 빤다는 건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에게 성도를 그렇게 하지만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되지만 더러운 것이지만 지었을 때는 그것을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꼭 두루마기를 빠는 일을 꼭 강조해야 돼. 아멘. 성령님 앞에 나가며 문들 향하여 성의들의 권세를 회개한 자가 뭐예요? 권세를 성의들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개들과 순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개나니까 똥개 진돗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방인들로 봐요. 개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을 개로 묘사했거든요. 술객들은 술수요. 마술, 신비주의자들. 계시록에서는 하여간 표적 신비주의자들을 지독하게 다뤄본다. 끝까지 물고 늘어납니다. 끝까지 말씀이지. 술수 쓰는 자들이요. 술수요. 그 다음 우상숭배, 짐승우상이에요. 행음자들은 성적 본전 진리 배도한 자들. 거짓말은 비질자한 자들. 참 이상 못 들어간다. 성 밖에 있다. 성 밖에서 슬피 이거 지옥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16절.
마지막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나 예수는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나 예수는 첫째, 따라서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교회. 두 번째는 내 사자. 주의 종이에요. 내 사자. 사자가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내 사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내 사자를 보내요. 어디를 보내요? 교회. 보내요. 이것들을 계시록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도.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뿌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뿌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초청받은 자는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초청받은 사람 누군가? 정말로 목마른 자들. 진리를 사모하고 목마르고 애타는 자들. 초청받은 자가 정말 생명수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신앙. 세 가지 신앙. 내가 이 책에 애인의 말씀을 듣는 강연의 증거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이건 이단들입니다. 더하면 모든 계시록에 그 재앙 다 받는다. 불모까지 다 받는다. 꼭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두 번째. 그러니까 더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제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애는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마 그런 생명 제한단 말은 저는 호답주의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없다고 재림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해석상의 차이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게 해서 무철려이냐 전천이냐 그것 가지고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흰말이 예수냐 저그리스도 그것 가지고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지혜가 부족해서 다른 해석은 여기 해당되지 이것은 근본적인 하나의 말씀을 더해버리고 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책에서 생명나무 건성에 참여해버리라. 그래서 제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자도 못 가요. 제안받고. 마지막 이것들을 증거하신 것 같아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자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 좀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도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은 난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더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지금 죽겠네요 진짜. 좋겠네요. 어떻게 피곤한지. 지금은 아무 정신이 없고 눈도 가물가물하고 아휴 지은아 나 죽겠다. 아휴 온종일 다리 주물러 주라. 주여 너무너무 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세 가지 신앙인데 하나는 더하는 자 두 번째는 제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자. 아멘. 아멘. 근데 베드로서 3장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날. 그날을 강림하시면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 여기서 결론입니다. 최종적인 말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서 헌신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전 천년왕국 제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들 것을 기다리며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땅의 종교로 가면 다시 구약교회가 되고 세상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종교예요. 영원한 천국의 종교예요. 정말로 우리가 갈 구원받은 그 영광의 유일한 기독교 진리.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